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시즌2에서는 두 사람의 신혼생활을 보여달라고. 아니, 시청자분들이 너무 가시는 거 아닌가, 그거는? 그 정도로 이제 아쉽다는 거죠, 보내기가. 예. 그래서, 만약에 시즌2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, 그래서 이제 정원이를 이제 더 이상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, 윈터가든은. 이렇게 된 이상. 어떤 로맨스를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? 글쎄요.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맞게 될 것 같아요. 뭐 작가님이 뭐 알아서 그거는 잘 써주실 것 같은데, 저렇게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또 뭐 어색하게 뭐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, 뭐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신혼생활이 나온다고 해도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뭐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시 어색할 거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있을 충분히.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이 장면이 그냥 뭔가 단순히 키스씬이다 아니다 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터져나와서 만난 장면 같아서 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. 그러네요. 원래 그냥 저는 저희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뭔가 어떠한 명확한 계기나 시기를 꼭 따져가면서 사실 누구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도 두 사람에게 굉장히 맞는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렇죠. 또 그거를 작가님, 감독님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풀어내실 거고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시즌2에 나오실 거죠? 그러게요. 그렇겠죠. 네. 아무래도. 네. 나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